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디로 가는지 봐라. 질척한 방랑자연에서 난 내가 질척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건조함을 유지하기 위해 난 정말 비참한 시간을 보냈다. 난 저명한 기사 위대한 조트다. 내가 마른 상태로 있고 싶다고 정했으면 그렇게 되어야만 해. 이거 한국말이냐? 이 형편없는 도시를 저주할 테다. 물과 괴물이 위에서 계속 떨어진다. 이 빌어먹을 왕국이 망해버린 건 당연하군. 비가 냅다게 온다 이거지? 어? 비 온다야. 비 분위기 좋은데. 일단 다 개박살을 내면서 왼쪽으로 갑니다. 요렇게 돼 있구만. 오케이. 투시 투시 투시. 렌스 날개 달린 랜서는 돌진 기술이랑 저 죽창을 던져요. 저렇게 공격이 두 개야. 냅다 못 던지네. 아 근데 뺑뺑뺑 막 미치겠어. 왔다가 야 이건 몰랐네. 야 장풍 오와 라나. 아 둘이야 또 미쳐. 나 좋아요. 한 놈 쉽게 잡았고. 일로 오란 말이야. 오라고. 후! 오 개짱나는 거. 저거 제가 던지 뭐야. 와 이런 게 어딨죠? 와 지붕에까지 달렸는데 저 지붕에 지금 틈바구니에 돈이 꼈어. 돈 좀 누가 내려줬으면 좋겠다. 아 이 자식이 막 던지는 이 죽창 있잖아. 우리가 이거 잡아다가 쓸 순 없나? 야! 더블킬.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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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자 위에도 몹이 있나봐요. 돈 좀 제발. 아 저거 신경쓰여. 아! 아! 아이! 야 그걸 거기서 피하냐? 오우씨! 이리해. 무시해 무시. 그래 무시. 그냥 오면 잡고 안오면 그냥 무시하자. 그게 낫겠다. 그죠? 어! 오우씨 못쳤다. 뭐 저딴 양아치가 다 있냐? 아! 피하고. 뚜시! 아 뭐야! 오호! 야 얘 천재야? 아 갑자기 제발 와 쟤 공격해오는 거 봐. 호우! 히! 어휴 살 맛 난다. 얘네 딱장벌레 얘네가 진짜 너무 좋아. 자 조사를 해서 방랑자의 일지를 얻었어요. 하나 둘 좋고 좋고 힐. 그리고 지도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요렇게 나왔는데 왼쪽 먼저 가볼게요. 왼쪽부터 가자. 왼쪽 좋다. 이 뭐야. 가자. 갈수록 이제 몹이 세진 걸 느끼지. 아 이거 그거다. 택시. 자 일단은 150원 내서 택시기를 뚫어놓고. 어? 택시가 아니네? 오 택시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였어요. 일단 조사를 좀 해보겠어. 뭐야 여기. 위로 가봅시다. 왠지 숲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아니네. 여기 어디야? 어라? 이 뭐야? 이 뭐야? 저 뭐야? 여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알로나이트 처음 시작했을 때 봤던 맵이에요. 잊혀진 교차로. 근데 저 중앙에 지금 보스 문양 저거 저거는 없었는데 절로 한번 가볼까? 저거 없었어. 오 갑자기 언제 생겼네? 절로 갑시다. 저기다. 얍! 가자 저기. 아! 이씨! 짱풍! 온 김에 마을도 들러가지고 조금 정비도 하고 딱 좋네요. 가는 길에 좀 돈 좀 벌자. 그리고 기술도 익혀서
뭔가 우리 막 이것저것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이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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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상도 못한 원투로 죽어버리네. 내가 원투 모퍼한테 쳐맞고 쳐맞은 반동으로 바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가시에 찔릿. 여기부터야! 야, 이거 엘리베이터도 못하는 거 아닌가? 설마 한번 뚫어놓았으니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씨, 빨리 가야 돼. 빨리. 어, 근데 이 아래쪽에도 길인데? 아, 요거 여는 용도구만. 오케이. 만약에 내가 죽지 않았으면은 저거, 아! 이씨.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와! 쩐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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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안 돼! 어, 안 돼, 안 돼. 너무 강력해. 오오.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핵 많아, 한 마리씩. 오! 오! 들어와, 이씨! 내려와, 내려와. 좋아, 좋아, 좋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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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짱퐁! 이 자식아! 싹 쓸어버렸어. 어휴. 여기서 패치, 여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뻔했어, 진짜. 와. 얌. 올라갑시다. 다굴 앞에 장사 없지요. 그러나 극복했다. 완벽하지? 저기 있고 뭐지? 원, 투. 두시, 두시, 두시. 예. 여기서 아이템 먹었었지, 우리. 그리고 여기서 죽었었나? 아니지. 좀 더 가야 돼. 음흠. 돈 다시 안 내네. 어휴, 다행이다. 150원 어떻게 다시 모으니? 왼쪽으로 가볼 거야. 아, 잠깐만. 여기 어디야? 왼쪽이었었죠? 왼쪽으로 갔었어야 됐었다. 아! 이 자식이. 아래쪽이었지? 이 자식아. 어! 어! 와, 나 또 나갈 뻔했어. 아! 아우씨! 자식들 되게 맵네? 왜 이렇게 맵게 굴어, 이 자식들? 저 아래로 내려갈 길이 이쪽으로는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 어! 아이씨. 아이씨. 뭐 어디서 뭐 없나? 뭐 여기 있네. 자, 힐. 체력을 풀로 채워서 다시 저 저기 지역 도전할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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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데자뷰가 느껴지지.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가겠습니다. 체력도 풀로 채우고 기력도 풀로 채우고 그러고 갈게. 힐. 아, 저런 잠못 주제. 지영이랑 지영이랑 곁들여서 미치겠네 아주. 미쳐, 미치는 거야 그냥. 뭐야 니네, 니네도 몹이었냐? 둘, 셋, 넷, 다섯. 좋아. 더 때릴 놈 없나? 더 없나? 없는 것 같아. 가자. 떨어지자마자 바로 아래 방향으로 우리 어? 네일을 날려야 돼. 네일을. 아야,
아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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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기서만 잘하면 모든 게 완벽해. 빨리 빨리 됐어. 여기까지 오면 완벽해. 장풍 없애버리고 땅굴을 뚫어놓고 왼쪽으로 갑니다. 드디어 돌파했다. 돌파. 아야 안돼. 이제 더 이상 맞으면 안돼. 조심하래 구. 아야 어이 뭐야? 어? 두시 뭐야? 세 개를 더 모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일단 좋은 거 얻었다. 오케이. 오 뭔가 그릇 접시를 얻었어요. 오 예스. 아까 스토리에 관련했는 게 이것인지. 오 여기 일단 다시 다 재조사해야 되겠다 이거. 뉴 기술을 익혀서 조사를 다 해야 돼요. 왼쪽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지. 오케이. 이야 이런 땅굴이 있을 것 같더라니. 맞지? 아야 뚜시 뚜시. 돈 좋고. 좋아. 조사 한번 해봅시다. 이쪽 이런 식으로 숨겨놓은 거면 진짜 길이랑 길은 다 가봐야 되겠다 이거. 여기는 길이 표시가 여기로 가볼게요. 어라. 아 너무 넓다. 이거 싫어. 저거는 그냥 운 좋게 찾았다 하고 저런 거 나중에 찾을래. 아이 싫어. 그냥 지금은 저 가운데 대빵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 있죠. 저거 찾으러 갈게요. 절로 갈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싫음. 넓은 맵이 이렇게 많은데 공포. 오. 어. 그냥 우유고. 조심해야 됨. 모기. 모기. 빨리. 초반 맵 이래서 모기가 그렇게 독하진 않아. 둘째 맵만 해도 아주 미치도록 나 물어뜯어 달려오는데. 잘 찾아왔습니다. 잘 왔고요.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잘못 왔어. 이상한 데로 왔어. 아, 지도를 조금 틀어놓고 싶다. 아, 건의하면 안 되나 이거 게임? 지도를 이렇게 봐야 돼. 캐릭터가 이렇게 지도를 딱 끄집어서 이렇게 봐야 돼요. 미니맵 켜두고 싶다. 미니맵. 맵안 헤어지는데 위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 올라오고. 올라가시고 맵을 한번 더 보고 쭉 올라가. 쭉 위로 쭉. 그러니까 미니맵. 이 자식이 여기가 극초반 던전이니까. 오 잠깐만. 극초반 던전에서 돼짓 해버리면 정말 쪽이 팔리겠지요. 조심합니다. 오른쪽. 현실적인가? 아 나름대로의 현실감을 위해서 게임이 미니맵 기능이 없는 거라. 여기가 있어. 쓸데없이 현실적이고 난리야.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딱 꺼내서 봐야 되니까. 그런 지도 못 보지, 그치? 자, 찾아왔습니다. 여긴데 검은 아래 신전. 여긴 예전에도 왔었는데 뭔가 더 하고 와야 되나 보다. 일단 제대로 찾아오긴 왔거든. 근데 아까 그 세 개를 다 찾아야 되나 봐. 맵 조사를 다 해야 되나 봐. 아유! 찾아올게요, 찾아올게요. 아, 일단 할 수 있는 건 없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완벽 조사를 해본다. 완벽 조사.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왔다가 이씨, 이런 것도 있냐? 어, 뭐야. 아, 맞다, 마을 들리기로 했었지. 깜빡했다. 땅에 있고, 절로 일단 한번 갔다 올게요. 그렇지, 이런 게임에서 필수 요소는 마을에 들어가서 NPC한테 정보를 들어야 되겠지요. 아, 깜빡했다, 깜빡했어. 맞아. 난 마을이 이쯤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저 땅 위 마을 저기로 가야 되네. 엘리베이터는 사치다. 전기세 낭비. 어, 뭐야? 너 본 적 없는데. 세토 구에노. 딸수 딸수 띡수 띡수. 창백의 존재. 너 그 내일을 쉽게 다루는구나. 혹시 싸움을 찾고 있다면 이 부패한 구렌 어떤 훌륭한 전사도 붙을 수 없대구. 아래 어딘가에서 경기장이 존재한다고 들었어. 나 같은 놈을 위해 지어진 곳이지. 거기서 만나게 되면 네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굴 함께 시험해 보자고. 난 곧 내려갈 거야. 자신 있으면 날 찾아와. 아래 경기장 같은 것이 있대요. 오,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오호. 뭐지 이건? 간단한 자물쇠가 걸린 돌문. 열쇠가 없다. 경기장. 아, 경기장을 찾아야 돼. 그리고 마을도 한번 다 돌아볼게요. 네, 어서오세요. 어! 뭐야 이거! 하얀 구원자, 소녀는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그녀가 스스로 걸어나온 건지 혼란스러운 채 날카로운 가시나무들이 사방에 뻗어있었고 불타는 산성 액체가 바로 아래에서 들끓고 있었다. 무슨 악몽이 그녀를 여기로 이끌었을까? 생존의 희망은 남아있었을까? 그녀 생각엔 자신의 파멸만이 남아있었고 절망하여 그녀는 쓰러졌다. 저 멀리에서 하나의 빛이 피어나기 전까진 밝고 반짝이는 점이 빠르게 다가왔다. 그것은 당당하게 가시덤불들을 헤쳐나와서 불타는 액체 위를 뛰어넘어 소녀 앞에서 몸을 던졌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 형체는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아름다운 존재. 날카로운 뿔이 하얗게 빛나는 팔이 공경에 처한 소녀를 향해 뻗어나왔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으며 꼭 잡아줬다. 뭐야 이거? 오! 뚜쉬! 야, 이런 거를 다 찾아야 되네. 이번에는 네 개야. 조각이 네 개야. 아까는 접시, 아까 접시는 3분의 1이고 방금 접시는 4분의 1이요. 이거를 세 개를 눈치를 아까 해보면 아까 여기 대박 컸던데 지도상에서 대박 컸던데 가보니까 총 가면을 세 개 완성을 시켜야 되나 봐. 야, 세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야, 몇 개 찾아야 되는 거야? 빠빠나다. 빠빠빠빠. 여기 진짜 간만이네. 내가 탐사하면서 발견할 새 지역들로 지도를 갱신하는데 이게 필요할. 어? 야! 야씨! 이런 게 있었어. 이게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표시가 안 되는 지형을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는 거식인가 봐. 이거를 왜 지금. 뭐 되게 많네. 지도 그리기네. 대동여 지도. 야, 이런 이걸 배지로 껴야 되는 기능이었어? 진정해. 그래, 있을 것 같더라니. 난 이 핀을 왕국에 있는 온천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고안했어. 온천? 온천은 뭐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됐고. 내가 방문했던 사슴벌레 정거장들을 표시할 거야. 아, 이것도 필요 없어.
이 핀을 써서 상점 주인들 또는 여정 중에 찾게 되는 흥미로운 벌레들을 표시해. 됐어. 일단 다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벤치는 조금 사주자. 벤치 핀 다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파란 번데기 위치. 아, 체력을 더 주는 파란 번데기. 돈 되는 대로 몇 개는 다 사놓을게요. 당장 필요해 보이는 것만. 정거장 위치. 근데 이러면은 배치 착용하는 그 칸이 되게 부족해지겠다. 이거 눈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렇지 않은데. 벤치 어디지? 그래서 벤치 어? 어? 아 이게 착용식이 아닌가봐. 아 에 핀은 또 단건가 다른건가봐. 배치가 아니라 핀이라고 했었으니까. 어 그냥 배치 칸에 없어요. 부적이랑 별개구만 이거. 아 취약한이 이거구나. 아 취약한. 취약한이 붙어가지고 한번 죽을 때마다 다 부러졌어 지금. 야이씨 진짜 아깝네 이거. 아 아까워. 이거 합쳐서 800원 넘는데 돈이. 이야 아깝네 이거. 안 껴도 보이고 진짜 편리한 기능인데. 그럼 이제 안 갔던 장소들은 지금부터 다 가봐야 되나? 지금부터 가야지 기록이 되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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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능이야. 마다울라 마다울라. 오 정말 놀라워. 우리 상점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네. 떠돌다 돌아왔어. 그 아래에서 보낸 시간에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건만 그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네. 그로서 너무 많은 일들이었을까? 만약 그의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조심하게. 그는 흥정을 엄청나게 한다네. 경쟁이 없다네. 그게 바로 문제지. 시장 전체로 봐서는 안 좋은 일이야. 여기? 너야? 안녕하신가? 이리 만날 줄 알고 있었지? 내 작고 아늑한 가게가 어떤가? 난 여기서 너 같은 여행자들에게 오래된 잡동사니들을 판매하며 연명을 하고 있어요. 생존률을 올려주는 몇 가지의 품목. 돈이 없어서 일단은 뭐 고약한 알. 계산대 밑에서 발견했어. 내가 폐허 속에서 처박혀 있을 때 무슨 생물체가 그걸 여기다 낳고 간 게 틀림이 없어. 뭐야? 이게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네. 60원짜리. 와 비싼 것도 많네. 1800원은 처음 본다 이거. 돈이 없어. 일단은 돈이 없는데 그냥 한번 구경만. 쥐뿔도 가진 게 없지만 구경만 해놨다가 나중에 눈독들여 놨다가 나중에 돈 모이면 사러 올게. 열쇠! 이 마을에서 맨 오른쪽에 자물쇠가 잠겨진 방이 있었어요. 근데 950원이나 이런 젠장할. 돈 진짜 많이 필요한 게임이었네 이거. 행간에서는 돈 괜찮. 이거 돈 노가다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지도 모르겠다. 지금 왔어 이거. 이거만 봐도 돈 노가다 해야 돼 이거. 비파리 등불.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 길을 인도하는 광원일까? 아니면 네 옆에 있는 친구일까? 둘 다 챙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이 밝고 작은 친구를 가져가면 동물로 삼아서. 아, 에, 등불은 아까 그 어두운 데서 쓰면 되겠는데 1800원이에요. 겁나 비쌉니다. 이걸 너무 비싸. 비싸. 어 뭐야? 동굴을 서둘러 다닌다고 많은 지호들이 뒤에 남겨두고 다니는 걸 알게 됐나? 이 부적은 흘린 잔돈들이 너를 향해서 돌아오도록 만들지. 이거 쿠키로운 자석이네. 어 돈이 자동으로 나한테 하고 날아온대요 이거. 그래 이 기능 정말. 나 아까도 돈 저 뭐냐 지붕에 가시에 박힌 돈이 너무 지금도 생각이 난다. 그래 300원이네 이거. 근데 이거는 배지야 배지. 착용해야 돼. 이건 배지고. 근데 하나밖에 안 소모되기 때문에 300원 모아서 이건 반드시 산다. 돈 수집을 위해서는 이건 필수예요. 네, 쿠키런 배지. 할로우 네스트에서의 삶은 거칠고 있지. 언제나 얻어맞고 나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적은 내가 피해를 입으면 회복할 시간을 더 많이 벌어줘. 아 깜빡깜빡이는 그 부적 시간이 더 길어진다 이거죠? 오 이런 거 필요 없음. 약힘. 송이 같은 아이템이다. 영혼의 그릇 조각. 난 이것 주변의 기운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아. 하지만 상당히 희귀하니까 비싼 가격을 받을 거야. 이거는 왠지 필수로 사야 될 것 같은데. 가면 조각, 그릇 조각. 어, 이건 돈 주고 사야 되는 것 같아.
에이, 돈 벌어야 되겠어요. 이거 자본주의가 나온 게임인가요? 맞는 듯해. 에이, 일단은 한 가지 명안이 있어. 명안이 지금 보면은 이게 개박살이 났어요. 애석하게도 이게 부서졌어. 탐욕. 이게 그러니까 몬스터한테서 돈을 더 많이 뜯어내는 그 배치인데, 아까 한번 죽어가지고 부러졌어. 이거 샘핑물 하나 더 사서 그 다음에 돈 벌자 그러자. 왕비의 정거장 여기였었던 것 같아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네. 이거 어디지? 땅에 입군지 왕비의 정거장이지.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물건을 너무 막 달아서 개박살이 났습니다. 저거 완전 꿀이었는데. 그것도 근데 가격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였더라? 어디서 팔았더라? 어 뭐야? 어 이렇게 잘 보이네. 지도가 왜 살짝 살짝 보기 편해졌다. 지도가. 야 좋네 이거. 지도가 완전 야면도 이제 다 보입니다. 와우. 아까 어디서 팔았었어? 저기 메뉴 잊혀진 교차로 써있는데 저기서 팔았었다. 여기까지 가면서 돈 좀 벌다가 가서 이제 부적금화를 사겠습니다. 슉 슉. 지도가 되게 까리해졌어. 허, 눈이 탁 트이는데요. 어 뭐야 여기. 아 이거 뭐야, 잘못 왔어. 안개협곡은 아직까지. 어 이건 그냥 확 달라졌는데. 깨말 맛이 갑자기 나지고 있어요. 나 어디야? 아 여기구나. 어, 가까운데? 어디 가깝네. 지도가 진화해서 무지하게 기분이 좋아졌다나. 오 예스. 아까 쿠키런 배치 사면은 저 떨어지는 돈이 자동으로 다 먹어진대. 우리가 굳이 먹으러 갈 필요가 없이. 야 이거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이거 돈 들어 돈. 어 뭐야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여기 아니야. 대동여지도가 마치 지도 앱으로 바뀌었어요. 최신식 지도 앱으로 바뀌었다. 너무 멋지지 않니? 돈 노가다 게임인가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근데 사실 이 게임은 돈 노가다 해도 전혀 질리지가 않아. 못 잡는 게 하도 재밌어가지고. 물론 뭐 주구장창 잡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질리게 마련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괜찮아. 요! 그 정도 벌 수 있어. 뭔가 진짜 메이플 하는 것 같아. 메이플 후속작 하는 것 같은 느낌 나. 짱 재밌어. 벌레 짱궁. 예스. 아까 그거 얼마였어요? 돈 많이 삥 뜯는 거. 그 양아치 배치는 얼마였었지? 기억하는 사람 한 200원 내지 300원 했던 것 같은데. 가는 길에 나오는 몸만 잡아서 되나? 어! 이 자식이. 아유 안 맞았냐 그걸 또? 야! 아이씨! 아파. 야, 이런 놈 잡아도 근데 머니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가 않아. 안 죽고 길만 찾다 보면 돈이 모여요. 사실 그렇긴 하지. 저는 뭐 막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가지고 돈 노가다를 지금 결정한 거지. 그냥 가면은 사실 돈 그렇게 노가다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다 사고 싶다. 다 사고 싶다! 250원이었어요 좋아. 그 정도면 뭐 길 가다가 다 모이겠다. 그치. 불짬뽕 먹고 왔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네. 불짬뽕 나 먹고 싶다. 아 매운 거 왜 그런 얘기를 해 배고프게. 아 이 배고프네. 머시맘이 돈을 많이 줬던 것 같아. 머시맘 짜시가 짜시가 뚜쉬 뚜쉬. 오 예스. 어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돈 파밍 되지 않을까? 근데 몹이 리젠이 안되지. 1800원짜리는 그거는 좀 나중에 사기로 하고. 그거는 진짜 무리가 좀 있고. 나중 되면은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꿀자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극초반 그 편리한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 보였어. 그거만 일단 구비하려고.
그러지 않고. 아 뭐야 나 돈 없는데. 아 그리고 여기는 갈 수.. 어 U자 지형이 여기 여기 있었네. 드디어 찾았다 U자 지형. 한 시간 반 만에. 여기는 아직까지 갈 수가 없나봐. 불가능해. 아저씨. 어? 공손히 부탁하면 내가 고쳐줄게. 나에게 지호를 주면 널 위해서 고쳐줄거야. 고쳐줄거예요. 150원 달래. 150원. 오, 이 아저씨가 고쳐주는구만. 고쳐주는게 아니라 그냥 샘핑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그냥 새거 맞춰주시는 것 같은데. 자 올라가. 몹이 한 마리도 없냐. 여깄다. 일로와. 으쌰. 아유 4원 부족해. 4원 돈 진짜 안 모인다. 아따가 이씨. 야 이제 2원만 더 있으면 돼요. 2원. 좋아요. 바바바바. 부적 수리해주는 아저씨가 저 아저씨인 줄은 몰랐어. 한번 빠지고 스무스하게. 좋아요. 보시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갔어. 바라바라밤. 사러 가자. 구매. 좋아요. 반값. 반값이네. 반값. 어 아까 이거 600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로 350원 되네. 완력도 이거 살까? 완력? 아니야 완력은 돈 낭비야. 필요 없어. 지금 충분해. 완력은 됐고 이제 원하던 걸 손에 넣었으니 에이. 갑시다 이제. 골로 가서 이제 그릇 찾기 해야 돼. 그릇 찾기. 그러면서 돈도 벌어서 템도 사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빵원이야. 딱 깔끔하게 빵원이야. 이게 몹이 리젠 되는 게 되게 웃겨. 한 맵에서 왔다 갔다 해도 몹이 보통은 나오는데 좀 중보스쯤 되는 좀 돈 많이 주는 애들은 나갔다 오더라도 리젠이 안 되더라. 이런 젠장할. 돈 파밍 어디서 하지? 아이. 게임하면 쉽게 질리는 타입인가요? 몰라요. 게임마다 틀려서 딱히 그렇게 정하진 못해. 아 맞다. 벤치에 앉아서 착용하는 거 깜빡했다. 하지만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면은 아까 나는 벤치 지도에 벤치가 벤치 위치가 표시되는 아주 위대한 핀을 샀거든. 캬. 가까운 벤치 찾아가면 돼요. 와우 얼마나 편하냐. 게임이 너무 편해졌어. 어, 얘 돈 많이 주는데? 오. 빈티. 어 뭐야? 예? 뭐야 여기? 아 여기가 아까 말했던 그 온천인가? 예? 아. 오. 아저씨. 저들끼리 떠들어서 대화를 걸 수 없음. 자, 요거 착용합시다. 아 되게 시끄럽네. 겁나 쇽닥거리면서 얘기한다. 뚜시. 좋아 돈이 6원. 이제 여기를 이제부터 아주 샅샅이 뒤져야 돼요. 오케이? 샅샅이 다 찾아야 돼. 다 찾아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 안 갔던 장소가 저기 오른쪽으로 표시가 되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 싶어요. 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자. 오른쪽. 그럴까? 300원 모아서 돈 주워주는 거 끼고 노가다 하면 돈이 잘 모일 것 같아요. 그럴까? 300원만 모아서 일단 그거 살까? 좋아.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마을로 갈게요. 아주 똑똑햄. 저기 12시 방향이 저기 마을이거든.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게요. 쭉. 공공장소에서 조용합시다. 알았어.
돈이 아마 여기서 몹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왜 뭐야 여기 지메랑 뭐야? 아니야 여기 말고 슉 슉 위치 표시 안 돼도 괜찮나요? 어떤 거요? 뭐가 위치 표시 될 거는 다 되잖아. 앵간한 건 다 되기 때문에. 어? 이쪽으로 가면 애벌레 구한 수만큼 준다고? 왼쪽 위에 주황색. 아 저기 벌레 애벌레 동산. 저기도 좋네. 굿 아이디어. 맞아 벌레가 돈 줬던 것 같아. 얍! 자 힐 한번 하고 일단은 맵은 다 돌아다녀 봐야 되니까 다 돌아다닐게요. 그래서 벌레 첫 번째 한 마리 구했던 것 같고 아주 그냥 있는 대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합시다. 슉.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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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왼쪽부터 한 번 더 보고 위로만 나갈 수 있네. 오케이 뭐 이제 아무것도 없지. 근데 우측으로 갈 수 있는 또 그게 있네. 한번 우측으로 좀 가보자. 여긴 가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슬쩍 방문만. 막 중보스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좋은 거 주지 않을까? 어! 그렇지 여기서 만두를 잡았던 기억이 난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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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보스 같은 거 안 나올까 여기서? 중보스 나올 법한데 중보스 애벌레로 적금 들어왔어. 좋아 몹 많다. 이제 몹이 반갑네. 예오 짜식들 반갑다잉. 그래 요런 놈들 우! 장풍! 장풍! 오 예스! 얼마야? 와 50원이야! 50원이야! 그래 어때요? 크, 나 촉 좋죠? 어메! 아이 종보한테도 안 맞았는데 너한테 얻어맞... 어? 이건 또 뭐야? 와 뭔가 슈퍼 대시가 있나본데? 아따가! 이건 지금은 안 되겠다. 다음번에 뉴 기술 익혔을 때 저기 지나갈 수 있나 본데. 슈퍼 될 수 있나 봐. 벤치랑 가까운 중보스 잡으면 파밍이 유용하지 않을까요? 벤치 앉았다 그럴까? 이거 벤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보자 한번. 중보스 리젠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은근히 꿀 장소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할로우 나이트입니다. 할로우 나이트. 일단 여기가 벤치가 있단 말이야. 벤치에서 한번 앉았다 쉬고. 근데 벤치 되게 한번 베베 꼬여서 있네. 벤치가 저 위에 있나봐. 뭐야 여긴 이런데도 있었나? 벤치가 되게 멀다. 여기 있네. 에잉 아줌마 길을 잃었나? 아 걱정하지 말게나. 걱정 안해요. 벤치에 앉았다 일어났으니까 중보스 뿌사이죠? 중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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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젠이 되니? 이게 일단 돈벌이 중에선 제일 빠를 듯 거의. 와우 오 좋다 굿 아이디어야. 장풍 짠 장풍 와우 이거 좋아함.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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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한 번 돌 때마다 한 70원씩 들어옵니다. 나이스. 여기보다 좋은 데는 없겠지? 일단 여기서 조금만 한 300원만 벌게요. 300원만 300원만 예쁘게 벌어서 위로 한번 이렇게 하자.
벤치 겁나 멀어. 야, 근데 반드시 벤치에 앉아야 되나? 리젠 되는 그 조건이? 한번 테스트 해볼까? 반대쪽 벤치? 반대쪽 벤치가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어, 일단 이번엔 여기서 잡고. 오 예스. 원 투 원 투 장풍 싹 쓸어버리고 여기서 나오는 돈을 살짝 먹고 중보스를 잡아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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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좋고. 그러니까 이 정도 벌 수 있는 거 어딥니까? 맞아. 내가 배가 불렀나 봐. 어딜 편하게 살라고. 저식이 어 뭐야. 자 자연스럽게 앞서. 여기가 더 가깝긴 하다. 아까 봤던 애 아닌가? 아 창백의 존재. 난 이 오래된 교통로를 쓰나 한심하긴. 진정한 전사는 전투를 향해 직접 움직인다. 그런 편의는 필요가 없음. 빵 같은 헛소리 하고 있어. 빨리 가서 빨리 잡는 게 장땡이지. 따라단 어 금방 모였는데 300원? 어 금방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쟤는 왜 저기 있냐? 어이가 없네. 막 짜지고 싶네. 장풍 아 장풍 짜시가 짜시가 돈 다 모았다. 나이스. 돈 다 모았지롱. 저 자식이 아주 효자네. 효자 효자. 덕분에 300원 모았습니다. 이제 자석 사러 가면 돼요. 아이 좋아. 파밍 좋아. 갓 파밍. 솔직히 좀 어떻게 나 좀 솔직히 촉 좋지. 느끼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느끼는데 어때? 다른 스트리머에 비해서 조금 그 요령이 좋지 않나요? 너무 속이 시원한 플레이 아닌가 이거? 일사천리. 어때? 내가 봐도 좀 뿌듯한 플레이 같은데 이거? 딱 300원 모아서 이제 쿠키런 자석을 얻어서 돈 파밍이 좀 더 수월해지게. 와 죽이지. 애벌레도 가는 길에 딱 가면은 크으 뭐 군더더기가 없는 모범 플레이라고. 아! 이제 벌레 적금 풀러 가자. 꾹. 아 네네. 감사합니다. 종종 하는 소리니까. 어디 보자. 한 칸 더. 한 칸 더. 여기다. 얼마 줄까? 헤이 와. 더 줘. 와우. 어 뭐야? 이것은? 어? 어 이것도 던져주네. 와 돈 깔린 거 봐. 쩔어. 던져. 300원을 받았어. 300원. 야우. 예, 벌레 맵마다 돌아다니면서 풀어준 벌레가 이렇게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돈을 더 주나봐요. 더 주지? 그냥 노가다지 말고 여기서 할걸 그랬나? 아, 나이스. 이렇게 많이 줄 몰랐네. 해자네. 벌러지 사랑해요. 요. 그럼 쇼핑 좀 할 수 있겠는데? 잠깐만 이렇게 된 이상 좀만 더 모아서 살 수 있는 거 좀 사자. 좋네. 돈이야 모여라.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 일단은 650원 벌었고. 어? 이런 비밀 장소가 있었다니. 오케이 문양을 찾았어. 좋아. 크, 가는 길에 이것도 찾았고. 맞지요? 가면 조각 이것도 사야 되고 자석 이거지.
잔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제 이걸 사고 가면 조각. 이게 뭐야 이거? 일단 돈이 조금 있으니까 이거 사고 왠지 사르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벤츠에 문양 낀다고 하셨나요? 아, 못 꼈나? 아, 돈 많이 들어오는 거 그거 안 끼고 있었나? 아, 일단은 이건 좀 이따 사도 되겠지? 좀 이따 사기로 하고. 이건 쫄보 같아서 안 사고 핀 사러 가자. 핀 사고 그 다음에 벤츠 앉아서 한번 착용해 볼게요. 저 알은 한번 봐야 되겠어. 알. 난 뭔 알이야? 보통 식용으로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엄청난 부패의 악취를 풍긴다. 이거는 나중에 NPC한테 주는 거야 이거. 분명히 이게 다 이유가 있어. 분명히 존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 여기 아니잖아. 위로 가.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뚜루뚜. 바흐나라. 번데기 핀, 파란 번데기 핀, 그리고 온천 핀. 요거 다 엔간해서 다 사둘게요. 어, 사두자. 싹 사두고. 지금까지 봤던 것도 기록에 다, 지도에 기록이 다 돼. 너무 편하지 않냐? 자, 앉아서 이제 배지를 갈아 낍시다. 취약한 탐욕을 빼고. 아, 뭐야? 아, 남는다. 남아. 네 개 낄 수 있어. 그렇지. 나침반이랑 이거 돈 많이 뜯는 거랑 그리고 수집벌레. 어, 자석. 캠퍼스? 캠퍼스는 뭐야? 더 낄 게 있었나? 한번 볼게요. 나 기억이 안 나. 영혼량을 뽑는 거 증가시키는 거. 이거는 대시 많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공격력 증가는 지금 개박살이 나서 안 되고. 발더 껍데기. 어, 이것도 방어 아이템이야. 방어 아이템 무시. 아, 부족구멍이 3개인 줄 알았었다고요? 아, 선택을 해야 될 줄 알았다고. 부족구멍은 언제 늘어난 건지 모르겠어. 원래부터 4개 아니었어? 난 잘 모르겠네. 원래부터 4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야! 뭐야? 돈, 어, 그렇지. 돈 들어온 것 같은데, 방금? 오, 나비가 물어와준다. 이제 돈 안 먹어도 돼요. 이제 돈 안 먹어도 됩니다. 너무 행복하구만. 뭐, 한번 쓰면서 저기 녹색 길 가는 길만 한번 더 가볼게. 저기 안 가봤어. 자동으로 온다, 돈이. 오케이. 잡아놓고 다른 맵으로 가면. 아, 돈 정산 안 되잖아. 이 나비가 일을 안 해요. 돈 정산 안 됐거든 방금.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다음 맵으로 넘어가야 돼. 이거 확실히 해둬야 돼요. 확실히 해둬야 돼. 와, 나비. 크, 나비 열리를 좋아. 여기서 돈 떨어져가지고 아이. 야야야, 저거 주소 하면서 아래로 계속 내려가 그랬는데 돈이 계속 여기서 몸을 잡으면 아래로 뚝 떨어지거든. 예우. 아야, 좋은데? 와, 파밍 속도 봐. 개쩔어, 벌써 150원이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그냥 기똥이 차요. 아유, 돈 줍는 알바 구하셨네요. 오, 게다가 무보수야. 어이, 너무 좋아. 어이. 처음에 저 300원 내는 게 땡이야. 너무 좋다. 지금까지 산 아이템 중에서 제일 좋은데? 잘 맞았다. 번지수 잘 맞춰졌고. 와, 몹이 있으니까 또 이제 잡고 싶네요 이거. 아유, 작업 능률을 이렇게 확 쏟아서. 아이고, 실수로 여기까지 떨어졌네. 그러면 몹을 다 잡으면서 겸사겸사 가야 되겠구만. 얘네 다 잡으면 거의 200원 되겠다. 아이, 좋아. 뭔가 파밍의 맛, 노가다의 맛, 돈벌이의 맛, 이걸 느끼고 있어요. 아, 여기 좋네. 아, 좋아. 아! 아니야!
에이씨. 여기가 불편하긴 해. 진짜. 나비님 물어와. 오케이. 은근히 방실에서 많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자힐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거지.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뉴 기술을 가져왔는데 이거 갖다가 더 갈 수 있는 장소 없니? 없는 것 같네. 딱 봐도 없는 듯해. 다시 후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진. 위에 막 숨겨진 길이 있다는 거 그러지 않겠지? 예스, 갑시다. 아, 왜 이렇게 뭐 있을 것 같지 이거? 아. 훅 훅. 옥. 아, 빠지고. 이제 쫙 살펴봐야 돼. 모든 걸 다 살펴봐야 돼. 자, 맵을 한번 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는 지역마다 다 지도에 기록이 되니까 길 잃을 그것 걱정도 안 해도 돼. 너무 완벽하지. 다 잡고 갑시다. 벌레 타기 후에 높은 벽이 있지 않았나요? 기억 안 난다. 벌레 타기 있었던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위치가 도무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다 돌겠습니다. 싹 다. 맵이란 맵은 다. 거기에 속이 편하겠지요. 거기 위에도 있을 수도 있어. 다음 보고. 다음. 오늘은 한 1시 정도까지 할게요. 1시 정도. 그 정도가 딱 적합하다. 일부러 돈 피해 가야지. 나비가 물어오게끔. 이래라 나비들아. 돈 물어왔. 어메. 이게 뭐야? 신경 쓰여.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면 나비가 못 주워 올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얘네가 얼마나 고급 인력인데 그거를 놓치겠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개꿀. 딱. 장풍. 딱. 장풍. 한 대 나도 맞고. 럽샷으로. 크, 없애버렸어. 여기서 벌레 구출했었던 기억난다. 어, 여긴 기억나. 돈이 벌써 300원이야. 야오. 좋아. 자, 요 라인은 안 가봤지. 요 라인 한 번 더 가볼게요. 무보수라니. 그래도 300원 주고 산 고급 인재들이야. 그 이후에 페이는 없지만 300원 줬어. 난 300원. 딱. 아야. 아, 이건 좀. 두시. 아, 이씨. 원, 투. 땅. 요런 지대가 되게 수상하단 말이야. 요런 지대. 되게 수상하단 말이야, 이거.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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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지대가 너무 수상해요, 수상해. 막 숨겨진 길이 있을 것 같아. 아. 여지껏 이런 지형은 안 나왔는데. 어! 벌레! 벌레다, 벌레! 그래, 저놈아. 기억난다.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냥 무시를 했었는데 요렇게 휙! 벌레 한 마리 더 구했지롱. 나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다 마리오 하면서 생긴, 요시 하면서 생긴 의심. 추리라고 하죠, 추리. 추리력이라고 하죠, 추리. 날렵한 추리. 의심이라고 하니까 어, 내가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 같아.
추리라고 해줘, 추리. 아니야, 의심병이라니 무슨 소리야. 흑! 흑! 아, 나 여기만 오면 되게 기분이 좋네. 아, 이거 너무 좋네. 톡! 톡! 다 잡고 싶어, 보이는 것들. 예오. 의심력. 알았어, 의심. 엥? 흑! 어, 뭐야, 안 보여. 오케이, 딱 들어온 거 확인하고 다음 맵으로 넘어가. 자, 여기는 조사가 끝났어요. 다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완벽하게 다 돌아야 돼. 프로 의심러. 그래, 신중함 좋다, 신중함. 얼마나 신중하니? 크, 신중. 신중, 신중. 의심은 단어가 안 좋아. 이제 어 여기 오른쪽. 자, 저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봤나 봐. 저기를 지금부터 가겠어. 여기.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조용히 살았는데. 이제 다 잡으면서 가고 있어. 흥얼 흥얼 흥얼. 하지마. 아직도 바삐 돌아다니는 건가? 그냥 나랑 함께하는 건 어때? 작업할 생각이 있는 누구든지 이 바위 속에서 풍부한 물을 찾을 수 있다! 저기 있는 수정들은 그냥 그저 그런 가치가 있지만 난 좀 더 깊숙한 곳에는 엄청나게 귀중한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 냄새가 난다니까. 땅땅땅땅. 근데 우리 주인공이 싫다고 뺀지를 놨나 봐. 난 예스하고 나도 같이 광제하고 싶었는데. 왜 이 자식아 광 좋은데. 아니 그런 장소가. 두시 두시 힐. 아무도 없지? 자, 일로 갑니다. 이 지역의 지도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이 지역은 안 갔던 장소인가 봐. 아, 지도가 없나 봐. 지도가 없어서. 지도가 없어서 표시가 안 되는 장소구나. 그리고 이게 이런 지역 오늘만 거의 다섯 번 넘게 봤어, 이거. 바닥이 찔쩍찔쩍찔쩍찔쩍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뉴 기술을 얻었을 때 그다음에 올 수가 있나 봐요. 유 기술이 없어. 짠짠짠짠짠짠. 지금 못 가.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는 패스를 하시고 넘기고. 짧다 짧아. 이제 아래쪽. 여기. 보시고 오른쪽. 오른쪽. 신규식 길이 필요합니다. 아, 이게 1800원짜리 그거 거기 지대구나. 내가 1800원 모으고 올까? 아, 그렇겠다. 1800원 모아서 이따 횃불 한번 사옵시다. 저기 횃불이 1800원이나 해. 겁나 비싸. 어? 아니, 어? 이런 뉴 장소가 있다니. 아니! 애벌레야! 크... 열심히 조사하니까 이런 보상까지. 완벽하구만. 완벽해. 그리고 이제 지도를 자세히 보니까 여기 중앙에 뭔가 빠지는 길이 있었네, 이거. 어. 안 모으고 갈 수 있다고요? 돈 없이도 가능해? 사실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해볼까요? 마음의 눈으로 보시오. 할 수 있다. 아! 아이씨! 벌레야! 건들지 말아봐. 지금 굉장히 이제 껌껌해서 막 찔리고 난리부르스 칠텐데 체력 많이 필요해. 많이 필요해. 이 정도면 되겠죠? 아따가! 아이씨!
고드름을 떨겼어 지금. 아. 에. 막혔어. 막혔어. 어? 막혔잖아. 막혔어. 막혔어. 길이 없어. 없어. 지형은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막혔어. 난리 부르스쳐도 아무것도 없어. 막혔구나. 뭐야? 이거 1800원 벌어왔으면은 그래도 뭐 그건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이게 맵마다 한 군데씩 있나봐. 어두운 지역이 지난번에 숲에서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요 동굴에도 있네요. 근데 요 동굴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음. 지난번에 뭐 템이라도 조금 얻었던 것 같은데 이쪽. 일단 뭐 1800원 모아서 횃불 사는 거는 보류. 일단 돈 모이면 살 거다. 좋지. 장풍! 아우! 너 나올 때마다 너무 그냥 고맙고 막 그래. 여기였었는데 여기서 저 위쪽 길, 저 위쪽 길을 아직까지 가지 않았어. 저기 위에 보자.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아, 여기가 요렇게 막혔구나. 맞아. 여기 못 가는 이유가 이거였었구만. 그렇지. 여기는 못 가요, 지금. 그래서 후진. 저기도 뉴 기술이 필요하고. 아까 땅으로 막혔던 데도 뉴 기술이 필요하고. 아직 못 가는 지형이 그래도 많아. 되게 많아. 쫙. 이제 아래로 내려갑시다. 아래로 내려가서 아직까지 안 갔던 데가 또 어딨지? 저 오른쪽. 새로운 뉴 스킬이 두 개나 필요하네. 진짜 많이 필요하네. 오른쪽.